짜잔. 저희 곧 있으면 캐나다 갑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찐으로. 짐 싸고 있는데 지금 정신없어요. 윤희는 학교를 안 가서 지금 이렇게 있고요. 엄마는 지금 짐 싸고 정리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이는 오늘 마지막 등교 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영어 준비 완벽하게 됐지? 오케이. 완벽하네. Let me introduce myself. 잘한다. 까꿍. 지금 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음이가 집에 안 옵니다. 3분 남았어. 3분 뒤에 전화할 거야. 음이 학교 끝나고 친구랑 놀고 집에 오는데 지금 렌즈 사러 나가야 되는데 오늘 스케줄 바쁘거든요. 지금 7시까지 음이 오면 렌즈 사러 가서 렌즈 사고 다시 돌아와서 아빠 퇴근하시면 같이 밥 먹고 배고파. 그 다음에 이제 책 정리랑 좀 해서 짐을 또 와구와구 싸야 돼. 배고파. 나는 너무 힘들어. 아침에 라면 하나 먹었어. 삼발국밥 있긴 한데. 뭐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없죠. 떡볶이? 아, 좀 그런 거 좀 그만 먹자 진짜. 야, 아빠가 스파게티 놓으라고 미리 얘기했어. 로제야, 밥 먹으러. 귀여워. 로제야, 아빠가 스파게티는 안 된대. 스파게티 말고 떡볶이. 떡볶이도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야, 우리 캐나다 가면은 편의점에서 한동안 계속 사 먹어야 돼. 떡볶이가 집에서 없잖아. 밥을 못 해 먹어서. 떡볶이가 없잖아. 떡볶이 왜 없어? 있지, 어딘가에. 지금 안과에 가서, 안과가 아니고 어디지? 안경점에 가서 렌즈를 맞추고 왔어요. 렌즈 50만 원어치 샀어요. 누가 대미 샀어? 너. 너. 유은이 거는 여유분만이 없다 그래가지고 대용량 한 통씩 사고, 음이는 양쪽 시력 똑같다 그래서 똑같은 거 세 개 사고 음이 거 많이 샀지. 그럼 나는 안경 쓰고 다녀야겠네 떨어지면? 난 안경을 잘 안 쓰고 다녀서. 이제 렌즈 없으면 안경 껴야 돼 캐나다 가서는. 그리고 밥 먹고 설빙에다가 서브웨이 샀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브웨이. 와, 캐나다 가기 전에 아빠가 한식 먹인다고 그치? 해물 어. 양식하거든요. 근데 너 제일 잘 먹었잖아. 제일 맛있게 먹어놨고 아무튼 해물 들어간 그런 탕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제 뭐 할까? 각자 또 할 것들이 많지. 휴식. 아! 휴식. 우리 엄마는 짐 싸고 나는 쉬고 언니는 공부하고. 와우. 니네 둘 다 학교에서 갖고 온 짐들 버릴 거 싹 챙겨놔야 돼. 나 교과서 다 버려요. 그니까. 다 두고 왔어. 뭐? 갖고 왔어야지 멍청아. 얘들한테, 얘들아 가져가 해놓고. 아 그래? 두고 왔는데. 잘했어. 어. 쿨하네. 응. 잘했어. 그래도 문제집이랑 이런 거 지난 건 다 버려야지. 아빠가 책장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라고. 내일 하자. 내일 아니요. 안 돼 안 돼. 귀찮. 나 우리 가면 아빠 추워질 줄 알고 많이 어지러웠는데. 아빠 무슨 죄야. 헐. 아무튼 먹고 힘내서 정리를 조금이라도 해보자. 친구가, 친구 이모가 장사하셨어요. 예쁘지? 이게 유니 거고 보라색이 제 거. 어 그렇게 마셔. 있기로 했어? 내 게 제일 예뻐. 내 게는 더 예뻐. 무슨 색인데? 나 노란색. 너무 예쁘더라고. 감동. 그건 뭐야? 편지. 친구가 써줬어. 어. 뭐가 엄청 장이 많네? 울지 마. 아니, 나 이제 힘든데? 로제야, 언니 친구한테 편지 받았대. 로제는 유치원에서 편지 받은 거 없어? 멍 유치원에서는 편지 안 써줘? 아,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움직일 수가 없네. 책상 좀 보실래요? 책상. 책상 장난 아니죠? 로제 미모도 장난 아니죠? 늘 좋은 꿈만 꾸라고 주는 거래 자모. 어... 감동적이다. 아이고 이제 진짜 가는 날이 다가오네. 설레고 짜증나고
긴장되고 슬프고 너무 싫어. 응? 싫어? 가지 마. 아니 그냥 그런 감정들이. 그냥 싫어 그냥 있는 게. 좋을 거면 좋을 것이고 싫을 거면 싫을 것이지. 시원섭섭하지. 아이고 이제 버릴 문제집 좀 슬슬 골라봅시다. 짠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저번에 학교에서 가져왔던 물건들을 정리할 거예요. 우선 물감 이런 거는 버릴지 말지 잘 모르겠을 가지고 물건을 먼저 꺼내볼게요. 바닥에 이제 학교가 났어요. 쓰레기대로 내리면서 가려졌고요. 이런 건 왜 있는 건지. 짜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흐아, 생각보다 별거 없긴 한데 교과서랑 이런 제가 미술 시간에 썼던 용품들을 좀 정리하면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런 미술 용품들은 아마 캐나다에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 서랍장에 두고 가려고요. 색연필 사인펜이랑 이런 미술 도구를 놓겠습니다. 저도 시험이 끝나서 그런지 버려야 될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캐나다 가서 안 풀 거기 때문에 이미 풀었던 거랑 안 풀 거는 다 버릴게요. 어? 그거 내 거. 친구 생일 선물로 받은 거. 곧 있으면 캐나다를 가는데 소감이 어때? 너무 힘들어? 기대돼? 힘들어. 집이 더 좁아지니까 발을 디딜 틈이 없어. 언니의 가방을 좀 뒤져보자면 별거 없습니다. 받았어 오늘? 선생님이 주신. 오늘 주셨어? 응. 어떤 맛이지? 뭐 소다, 오렌지. 소다가 아닌가? 오 소다 맞아. 난 소다 하나 가져갈게. 아 근데 우리 캐리어 산 거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안 와? 어 하나가 안 왔네? 난감하네. 그리고 우리 가방은 누가 매? 겁나 힘들겠다. 엄마가 매야겠네. 우린 각자 가방이 있으니까 엄마는 그 각자 하나씩 매는 거야. 아니 저 큰 거 캐리어랑 가방 매는 거 다 저거 이민 가방? 어. 매는 거 아니고 끌고 가는 거지 끌고 저것도 가는 거야? 어 캐리어처럼 힘내 엄마. 니네 너무 사이좋게 누워있는 거 아니야? 귀여워. 승유 배를 찍고 그러세요. 승유 너무 귀여운데 어떡해요. 잔달 어제 너무 귀엽다. 어 귀여워. 지금 캐나다 핸드폰 번호 나와서 서로 저장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그지? 뭔가 띄어쓰기가 이상해. 그니까 우리가 이 전화로 전화를 거는 날이 오겠지? 아니 안 와? 로제 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아니 로제가 몸무게가 내 몸에 안 돼서 카카를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줬거든요. 아니? 근데 삐졌어요. 뭘까요 얘는? 한숨 쉰다. 카카 먹고 싶은 먹먹. 이제 자자 2시 반이다. 학교 안 간다고 진짜 막 나가네. 아니 근데 우리 곧 있으면 밤새야 하니까 그거 연습하는 거잖아. 시차 적응 미리 하는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하네. 대단하다. 혹시 너도 시차 적응 미리 하고 있는 거니? 어떻게 알았지? 그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할 때 잘 거다. 학교 그만뒀다고 다들 난리네. 얘들아 3시가 넘었다. 캐나다 참...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 이제 캐나다 짐도 신중하게 다 싸고 잘 준비해서 그지? 조심히 놓고 가는 거 가겠습니다. 몇 년 뒤에나 봐줄 수 있어. 아니 아빠가 택배로 보내준대. 걱정하지 말래.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